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주도지사배 국제휠체어농구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통산 7번째 우승을 노렸던 제주 3다수 제주대표팀은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펼쳤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춘천타이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지사배 국제휠체어 농구대회 대망의 결승전 마지막 4쿼터 경기. 3쿼터까지 9점 차로 끌려가던 제주 3다수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활발한 공격을 펼칩니다. 연속 득점과 상대 선수의 반칙으로 얻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며 순식간에 점수를 2점까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인 춘천 타이거즈의 반격은 만만치 않습니다. 에이스 김상렬과 조승현을 필두로 속공과 골 밑에서의 득점을 내세워 점수를 조금씩 벌려나갑니다. 결국 경기는 74대 66으로 디펜딩 챔피언인 춘천 타이거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7월 초에 열린 우정사업본부장부에서 저희가 우승을 했고 또 연이어서 또 이번 특별자치도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2연패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감회가 좀 더 새롭습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태국 국가대표팀과 한국체육대 등을 꺾으며 파죽에 4연승을 거둔 제주 3다수 선수들은 이번 대회 우승 문턱에서 또다시 좌절하며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춘천을 상대로 좀 아쉽게 석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차를 좀 끝내 좁히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앞서 열린 3, 4위전에서는 대구 광역시청 농구단이 태국의 국가대표팀을 맞아 승리를 거뒀고 2부 결승전에 진출한 서귀포 썬더휠스 휠체어 농구단도 고향 파이브힐스 농구단에 막혀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전국 1부 8개 실업팀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와 태국 국가대표팀 등이 출전하며 달라진 대회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Competition here, nice competition, nice all guys here where you see and this inshallah I come in again more. 제주 3다수 휠체어 농구단은 매 경기마다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대회 7승 대기록에 다가가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 수립 등의 과제를 남기고 이번 대회를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